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즈다육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름 장마 전에 꼭 해야 될 일 중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균제는 죽고 난 뒤에 약해를 입을 수가 있어가지고 3일 동안 날씨가 흐린 3일 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판단을 해서 줘야 돼서 제가 보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기온이 낮고 그래서 오늘 살균제 노피엠을 주었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주었고요. 지금 바람이 잘 치고 있고 또 선풍기도 제가 틀어놨어요. 제가 아이들이 지금 약간 웃자라 있긴 하지만 충분한 간수로 자리 잡기는 거의 다 완료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균제를 뿌리는 이유는 다가올 장마 대비로 습한 날이 연속될 때 오는 장마 때 습한 날이 연속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곰팡이병과 무름병 그리고 탄저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줬습니다. 균제 살포시 유의사항은요, 균제는 뿌릴 때마다 주의를 요하는 약재인데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6월 살포는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뿌리는 양은 이슬 맺히듯 로제트 그리고 목대 흙 위에 그리고 또 해가 넘어가는 오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기예보를 체크한 뒤에 살포 후 2일에서 3일 동안은 꼭 흐린 날을 선택하셔서 살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약 살포 후에 바로 털어내면 안 되고요. 8시간 가량 지난 다음날 오전까지 만약 고여있는 약재가 있다면 그때 털어주시고요. 반드시 차광을 해야 되고요. 햇볕이 나게 되면요. 저는 내일 오전에 햇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차광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약재는 꼭 두 가지 세 가지를 교차해서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약재를 요번에 봄에 만약에 다른 약을 줬다면은 또 여름 되기 전에 또 다른 약을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살포해 주고요. 오랜만에 균제를 살포했고요. 이후에 또 흐린 날을 잡아서 장마 전에 충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충제를 먼저 주고 균제를 주려고 그랬는데 날씨 관계상 이렇게 균제를 먼저 줬답니다. 아이들 균제 준 모습이고요. 약간씩 웃자란 아이들도 몇몇 아이 있어요.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균제를 주었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